6월에도 우리 한화 이글스가 계속 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끼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경신 야구 안 보세요? 안 보는데 제 주변에 거의 전원 다 두산 팬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누가 뭐 그날 이겼고 졌고를 좀 알긴 알, 아, 어떻게든 알게 됐어요. 네. 선생님이 뭐 원래 이제 뭐 LG 팬이신데 이제 한화를 또 LG만큼 이렇게 좋아하셔가지고 두 팀을 같이 키우고 계신데 굉장히 어려운 팀들 두 팀을 골라서 네, 이렇게 하신. 근데 올해는 한화 팬들이 아주 그냥 난리 났어. 아, 지금 뭐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떤 그 경지에 딱 이렇게 열반의 경지에 딱 올라 있는데 네. 갑자기 뭔가 속세의 맛을 보면서 네.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고 네, 벌써 지금 한화 저기 그 가을 잠바 있잖아요. 네, 그거 다, 그거 다 팔렸잖아요. 네, 벌써 네. 벌써부터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를 대비 중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한화 팬 여러분들이 계시다면은 뭐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혹시 진출을 못한다면은 또 한 단계 더 크게 열반에 오를 수 있는, 이번에는 잠바를 입고 열반에 오르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아, 다 무상하구나. 네. 6월의 성적은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한화 팬은 일단 진국이다. 이 사람은 네. 믿고 만나도 되는 사람. 그렇죠. 약간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아니, 저번에 한화 그 옷을 입고 네. 되게 예쁜 여자 지나가서 친구들이랑 다 와. 내가 와. 저 사람은 한화 팬인가 봐 이랬더니 네. 다 야구 보는 애들이었거든요. 네. 야, 그거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 아, 그 정도야. 아, 그러니까 네. 그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야, 그거 막 뭐 이렇게 좀 불쌍한 사람한테 사람 막 약간 이렇게 얘기 크게 얘기하는 거라고. 사회적 약자야 한화 팬?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더라고.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한화 팬 여러분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게 네. 이게 또 야구를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뭐 열반에 들 때는 열반에 드시더라도 네, 속세가 밀려올 때는 한껏 또 흠뻑 취해서 즐기시는 걸로. 그리고 또 6월에는 6월 이제 13일부터죠 아마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아~ 이게 또 정말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하느냐가 큰 관심이 없고 지금 이 정말 별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그 팀들이 있는데 슈퍼스타들이 이렇게까지 되게 골고루 잘 포진해 있는 월드컵도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해외 축구 팬들은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일단 브라질 아니 독일이 가장 뭐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고요. 가장 뭐 탄탄하고 그리고 뭐 이제 프랑스, 브라질, 또 벨기에, 아르헨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전통의 강호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포르투갈, 스페인 뭐 역시 네. 마찬가지고요. 진짜 부지런하다. 일도 많이 하면서 그것도 다 챙겨보고. 그저 이제 그 플스에 피파 18이 있는데 며칠 전에 플스도 월드컵 에디션이 나왔어요. 5기가를 다운로드를 받았더니 32강 대진표가 쫙 있고 그 팀 중에 골라가지고 이제 대전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거의 마친데요. 플레이스테이션이 그 워낙 그 방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를 맞춰요? 그 그대로 게임하면 1등 네. 나온대요. 안 바꾸고 같은 그러니까 비파를 선수끼리 하자 선수들도 해요 그거. 그렇죠. 네, 그래갖고 거의 점을 친대요 그걸로. 누가 아, 이길 건가? 네. 네네네. 네. 그 컴퓨터끼리 붙여보고 네, 그러잖아요. 플스로 85%인가 그렇대요. 그 아, 네네네. 아, 컴퓨터끼리 붙여보는 네. 거. 그러니까 알파고스럽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워낙에 지금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잘 돼 있어 반영이. 네. 그래서 6월에는 뭐 여러분들 야구도 계속 보시고요. 그리고 월드컵이 지금 해외 축구 프리미어리그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새벽 3시 45분에 항상 보시거든요. 경기 그 시간에 있어갖고. 네. 그게 되게 힘든데 이번에 러시아는 뭐 거의 비슷하거나 위도가 조금 늦은 저녁 아니면은 저기 뭐 모스크바에서 한다고 해도. 그걸 뭐 볼만한 시간대에 네.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3시 45분에 치킨 시킬 때도 없어가지고 네. 되게 야식 먹기도 애매했는데 이번 월드컵은 즐겁게 좋은 시간대에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을 다 하고 축구를 그 시간에 보고 그쵸. 또 남는 시간에 풀스도 하고 네. 되게 부지런하다. 와서 리뷰도 하고 아 힘들어요. 빨리 집에서 자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시간밖에 못 자고 오늘은 뭐 그것 때문이 아니긴 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즐거운 일이 가득한 6월. 네, 하지만 즐겁다가도 네, 이 모델명만 보면은 갑자기 즐거움이 네 RGRT621DP 이건 야 이건 또 DPB는 뭐야? 네, DPB가 우리가 뭐 또 생각을 해본 바 이게 포플라 벌탑
아, 맞아요? 이게 그렇죠. 포플라 볼인데 아까 저게 D는 뭘까? 포플라 볼. 저거는 라우렐 볼이었으니까 LB가 맞고 여기가 이게 맞는데 DLB, DPB. 아, 그럼 맞긴 맞네요. D가 아까 디마지오였잖아요. 네. 맞아요. 오, 디마지오의 아, 포플라 볼. 폴라볼. 응. 아무 해독 하고 있죠. 네. 어, RG, RT. RG의 네, 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리트위트. 네, 리트윗. 어, 97만 4천원의 권속가에 77만 9천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전장 99cm, 두께 42mm, 12플랫 뒷둘레 74mm, 포플라볼탑, 마호가니 윙바디, 그리고 미자드 3, 5피스, 메이플 월넛 와, 스루넥입니다. 수분액이네. 네, 하토바 보이지? 지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샤크투스 인레이가 들어가 하토바예요, 있네요. 이거? 네, 빨간 거, 하토바입니다. 이거? 어, 굉장히 멋있네, 이거? 나무 색깔 예. 칠한 느낌이죠. 바다거북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가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네, 여기도. 네, 벌탑이 좀 그런 느낌이죠. 예. 그슬린 느낌. 43mm 너트에 400mm 지판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24 점버 프렛에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디마지오의 에어노튼과 톤존이에요. 어, 웬일이야? 네, 에어노튼과 톤존. 그래서 그 트루벨벳이 중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험싱엄 노벨존이죠. 노벨존. 노벨존, 예. 근데 노벨존 아니고 노존입니다. 노존. 노존. 네. 오랜만이네요, 이 조합은. 상당히 그 하이엔드 기타에서도 많이 쓰이는 조합이기 예. 때문에 77만 9천원짜리 기타에 저게 박혀 있다는 거는 사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하게 하는 아이바네즈 어떻게 보면 전통의 슈퍼스트랫 사운드가 노벨존 사운드거든요. 네, 좋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의 픽스 브릿지고요. 무게는 제가 지난 시간에 3.5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야 가벼우니까 다시 생각해봐 이래서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제일 가볍게 했어. 1, 4, 오늘 2, 1, 2, 3. 네번 연속 가운데네. 그냥 3.5 쓸걸 그랬나? 그나마 제일 높네, 이 중에. 네, 네번 연속 가운데 교영씨 올려보겠습니다. 퍼펙트. 2.91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아, 더 가볍고 2.91. 한 번도 못 먹고 간거 처음인데요, 지금. 한 번도 못 드셨군요. 선생님이 은근히 3개 드셨네요. 예. 조용조용히 많이 드셨어요. 고기 반찬 없으면. 이거 색깔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검은 사인펜 옷에 물들면 나오는 그 색깔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거 맥펄이면 번지면 나오는 색깔. 예. 맞습니다. 네, 그 잉크가 원심 분리된 색깔. 네, 그 색깔이에요. 어 근데 이거는 자. 발이 많이 오는데요? 바디 힐링 네, 좋은 괜찮나요? 거 네, 같은데. 오히려 인도네시아에서 가끔씩 툭툭 튀는 가성비 좋은 모델들이 있어요. 네, 오렌지 클린톤. 이게 트루벨벳과 에어노튼과 톤존의 조합이죠. 트루벨벳은 없습니다. 일단 좀 빼고 들어볼게요. 모듈레이션 뺄게요. 네. 이 신기한 게 노존 조합이 예전에도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모듈레이션이 섞인 소리가 나요. 예, 클린톤에서. 맞아요. 네. 이런 느낌의 소리. 코러스 껐거든요. 네. 없는데. 마샬. 네. 클린톤의 괴가 완전히 다르죠. 모듈레이션 맞으면 오렌지 게임 마샬.
오,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 이게 오히려 가성비로 전 모델을 훨씬, 훨씬 상회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가성비로가 아니고 톤 자체가 더 좋은데요. 예,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빵 짜릉짜릉 울러요. 예. 울긴.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약간 어쿠스틱한 질감이 살짝 섞여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모듈레이션 코러스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뭐가 붙어 나와요. 그런 느낌이 네. 또 그 저희가 요새 꽂혀 있는 그 PC맨과 약간 또 다른 느낌의 예, 예. 그런 느낌의 하지만 비슷한 어떤 토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살짝 어쿠스틱한 질감의 그런 배음들. 네,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구관이 명관이에요. 이게 되게 칠이 뭐가 없어요. 얇게 그냥 엄청 얇아요. 네. 나무가 그냥 만져진 진짜 느낌으로 진짜 사인펜 번지는 네, 네. 네. 많이 그렇습니다. 만지면 벗겨질 것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소리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건 렐릭해도 자연스러운 있겠다. 느낌이 네. 약간 네. 그래서 나는 것 같아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거는 하이웨이 투 헬. 네, 하이웨이 투 헬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소리가 시원하게 뽑히니까 하이웨이 투엘 칠 때 굉장히 신나는 느낌. 네. 아, 들썩들썩한 느낌. 네. 드네요. 정말 77만 9천 원이라는 그 가격에 굉장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기타였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만 9천. 2133화에 더블 바인딩 들어가 있는 텔레 기억나시죠?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60 텔레 더블 바인딩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네, 윈스턴 저질님이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팬더가 만든 팬더 울렁증 특효약. 그러니까요. 네, 병 주고 약 주고. 약주고.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윈스턴 저질님. 네. 인도네시아도 열도입니다. 이렇게 범위 쫙 있죠. 인도네시아.
일본 열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열도의 실수. 이렇게 되세요. 열도의 실수. 알겠습니다. 다른 열도. 네. 그 열도 말고 저 열도. 네. 치면서 SG 느낌이 나요. 아, 그래서 아예 네. 하이웨이 트레일을 그냥 하셨군요. 네. SG의 그 모양이 진짜 호불호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SG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SG는 SG 소리는 좋은데 모양 싫어하는, 모양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를 선택하시라고. 아, 네. IBANEZ SG. 오케이. 네. IBANEZ SG. 알겠습니다. 그냥 SG라고 하면 되잖아. IBANEZ SG. 아, 그러게. 6RGRT 621DPB가 뭐냐고, 진짜. 아니, 아무리 말을 해도 입에 붙어야 말지, 이게. 진짜 너무하네요. 아, 옛날에 그러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알지, 뭐, 8570, 네. 8420, 뭐, 9670 이런 모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외운 거잖아요. 네. 그게. 예, 네, 하다 보니까 외운 거지. 이건 못 외워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에어노튼과 톰이든 역시 구간이 명관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요즘은 다른 그런 픽업들도 좋습니다만 트루벨벳 없이 이제 노 존만으로 나온 것도 정말 좋네요. 저는 노 존. 저도 그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노 존. 노 존만으로 나온 거 나와. 저는 노 존노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운드 존노 좋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네. 이 픽업 괜찮아 이 조합이.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네. 약자로 하지 말고 네.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것 같아. 나도 아이바네즈 기타 이름. 아, 아이바네즈. 변변치 못한 젊은 날에 나의 사랑을 SG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변변치 못한 젊은 날에 나의 사랑 SG요. 포플라 벌탑을 올렸구나. 야,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야, 엉망진창이네. 아, 이거 좋아요. 이 기타 좋습니다. 아, 확 줘야죠. 싸, 또. 다 좋은데, 모양이 조금 안 이뻐. 모양이. 모양과 모델명. 난 이쁜데. 네, 점수 몇 대면? 999. 오. 아니, 이게. 최고 점수 받았어. 야. 저 모양만 이뻤으면 9.5. 네, 9.5. 아니, 지금. 아니, 이것만 로즈우즈였어. 모양과 색깔도 좀 매니악하고, 네. 거기다가 모델명도 이따위인데, 네. 999가 나왔다라는 거는 진짜 괜찮은 기타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 저는 아이바네즈 모델들 빈정 기본적으로 상해 있는 네. 상태로 리뷰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름 때문에. 근데, 진짜 소리가 좋은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부인할 사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내려가면서 봤더니 결국엔 제일 싼 기타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 네. 그리고 요새 아무리 뭐 다른 픽업들이 난다긴다 해도 역시 노벨존, 노존 네. 이게 최고다. 정말 구간이 명관이다. 역시 예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렇게 아이바네즈의 또 예전의 어떤 또 향수를 느껴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고요. 규영 씨한테 전화할 때 그거요, 노존 보라색 그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몰라요. 네, RGRT 6일 하루에 DPB 보통 모르 네, 많이 치고 그때 네. 여섯 대 치고 그랬는데 전혀 모르죠. 네. 어떻게 뭐? 그런 게 있어? 네. 이제 그건 기억한다. 이제 그거 베스트 프렌드 어떠냐고 네, 그거 기억하고 베스트 프렌드라 요거 그 노존 보라색 어떠냐고 보라색 네, 이러면은 그럼 알만하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질문해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네, 그리고 아이바네즈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브랜드명 바꾸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네. 모델명이라도 좀 어떻게 네, 좀 줄여주셨으면 아이바네즈.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바네즈 또 좋은 사운드들을 갖고 있는 100만 원 보통 이렇잖아요. 오늘 이렇게 좋은 커스텀 잡 스트라토캐스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쵸. 좋은 그 애들 네, 좋은 얘네들 네, 오늘 이렇게 괜찮은 뭐 스트레탄데 텔레두데 뭐 이렇게 보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뭐 세대 보셨고 이런 애들 세대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그런 애들 가지고 네,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델명이 점점 줄어들길 바라면서 네, 더 좋은 기어들 모아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